코스피가 기관 매도에 2,950선까지 밀린 가운데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다시 1,19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2주 연속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당분간은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대, 신용대출금리는 5%대에 진입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 초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또 한 번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로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종합대책 발표를 오는 29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식 아까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2천억 원 넘는 거의 3천억 원 가까운 매도세에 2,950선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소폭 올라서 현재 1,0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아치우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특히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또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190원 오전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93원까지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일반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대출 규제, 종부세 등 영향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매수 심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6으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떨어지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인데요. 지난주에 7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진 뒤 2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는 겁니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이 98.2까지 내려왔고 은평, 서대문, 마포가 있는 서부권은 97.4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용산, 종로, 중구 등 서울 도심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종부세까지 더해지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당분간 매수 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정말 기조전환으로 봐야 될지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매매수급지수도 100.1로 하락하면서 사자와 팔자가 거의 비슷해진 상황인데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주요 도시들 역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세 수요도 줄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0.5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재산 신고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억 원가량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다 부동산 시세 상승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구체적으로 신고된 재산이 얼마입니까? 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시 재산 등록 현황을 보면 정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40억 6천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두 64억 6,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임용되거나 퇴직한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59명 가운데 재산 규모로 3위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배경이 바로 부동산 덕분이었다고 하죠. 네, 정 원장이 지난 2017년 3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신고했던 재산은 모두 40억 원대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4년 반 동안 24억 원가량이 증가한 겁니다. 방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가격이 18억 원 이상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이 밖에 그동안 예금이 4억 원 가까이 늘어난 약 19억 4천만 원이었고 경상북도 청송군에 보유한 전답대지 가치가 약 6천만 원 올라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공개 대상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약 16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이원희 한경대 부총장이 98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퇴직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재산은 43억 원대로 신고됐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제 20개월 만에 0%대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림에 따라서 가계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빚을 내서 아파트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 소식 금융부의 김창섭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도 시간 문제인데 이거 어디까지 오르겠습니까? 네, 우선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올해 안에 6%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이미 5%를 넘었는데요. 그렇군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1%포인트 정도 늘어난 건데 이 흐름대로라면 금세 6%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신용대출금리도 작년 말보다 약 0.9%포인트 올라 현재 4% 후반대에 있는데요. 연내 5%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면 저희도 뭐 여러 번 이제 경고 시그널을 하긴 했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또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가 작년 여름 2%대 후반이었던 주담대로 2억 원, 1%대 후반이었던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요. 작년만 해도 매달 이자 부담액은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하면 90만 원대 수준으로 높아지는데요. 주담대 최고금리가 6%, 신용대출이 5%대로 오르게 된다면 이자 부담액은 당시의 두 배인 120만 원을 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작년 말보다 5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지네요. 대출 규모가 상당한 상황인데 뭐 이렇게 이자 부담에 자산 가격 움직임까지 하면 대출자들은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4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신용융자도 23조 5천억 원 수준인데요. 다행히 당장은 부동산 가격과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이제 1년 8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이 특히나 주목했던 건 추가 금리 인상의 폭과 또 그 시점이었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그동안 네. 이 총재가 꾸준히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을 해왔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한층 더 매파적이었죠? 네,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하고도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될 당위성, 또 여기에 더해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 한 부분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통장과 물가 그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1, 3분기 인상을 저희들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리가 여전히 웬만하다, 아직은 완화적이다 이런 수준인 것 같다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네, 이 총재가 이제 다음 금리 인상 시점으로 앞서 발언에서 보셨지만 내년 1분기 가능성을 언급했죠. 여기에 더해서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에 대해서 점진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된 이유가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절대 안 올린다는 이런 도식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 연속해서 올려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내년 1분기에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1월과 2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논리를 보면 내년 1월이 다음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뭐 올리는 것 자체가 기정사실이라고 저희가 지금 관주를 해본다면 그 선은 어디까지나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가 보통 올렸다, 인상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어제 이 총재 기자회견 내내 금리 인상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요.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지 생각하는 금리 수준이 지금이 정상 수준보다 많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하는지 생각하는 정상화 수준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그렇죠. 텐데요. 시장에서는 한 해 금리 인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만큼 내년에 최대 3차례까지 올려서 1.7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어제 하루도 신규 확진자 수가 4천 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흘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의 대책 발표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 바로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3,901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 3,882명 중 수도권에서만 3,099명이 나와 79.8%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370명 급증해 1,310명으로 최다를 찍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층이 얼마나 빨리 추가 접종을 완료하느냐에 따라 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막아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다고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본격적으로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원래는 대책이 오늘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계획과 달리 정부는 오는 29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대책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지만 방역 패스 확대 등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발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친 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화이자제약과 제일약품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일약품은 화이자제약 약을 위탁 판매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올리고 있는데 공정위가 두 회사 간의 계약 문제를 파고든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현장 조사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에 있는 화이자제약 본사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제일약품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 두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미뤄봤을 때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제일약품이 한국 화이자 제약의 약들을 예전부터 위탁 판매해왔고 이 와중에 한국 화이자가 일부 금액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은 그동안 한국 화이자 제약의 특허 만료 의약품을 위탁 판매해왔는데요. 전체 매출의 40%가량이 한국 화이자 제약의 제품 판매로 이루어질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와 제약사 모두 구체적인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추가로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전해주시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악재를 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제일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텔미듀오정 3개 품목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가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 중 일부 데이터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또한 제일약품의 의약품 40품목에 대해 1에서 3개월간 판매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지난 2018년 제일약품 영업사원이 의사의 예비군 훈련을 3번이나 대리 참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롯데와 LG가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순혈주의를 고집했던 롯데가 외부 인사를 대거 선임을 했고 LG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면면을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엄 기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롯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분위기랑 굉장히 다른 파격적인 임원 인사를 진행을 했다고요. 네, 롯데쇼핑 전체 수장과 이 핵심 사업부 롯데백화점 대표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선임했습니다. 롯데쇼핑 수장 강희태 부회장이 물러나고 P&G맨 김상현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롯데쇼핑 설립 이후 외부 인사가 대표를 맡은 건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42년 만에요. 네, 롯데백화점 신인 대표로는 신세계 출신인 정준호 대표가 낙점됐고 호텔군 총괄 대표 자리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커니 출신의 안세진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안 사장은 호텔 롯데 상장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말 그대로 순혈주의를 깼다라는 말이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룹 조직도 크게 개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사업 부문을 4개로 나눴던 기존 비즈니스 유닛 체제에서 헤드쿼터 체제로 바뀝니다. 사업군별로 6개로 나누고 특히 쇼핑과 식품, 호텔, 화학 등 주요 사업군 4개엔 1인 총괄 대표를 두며 헤드쿼터 조직으로 바꿨는데요. 주요 경영 현안이 신동빈 회장에게 직접 보고되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노린 새로운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발빠른 의사결정이 또 경영의 핵심이니까요. LG도 살펴보죠. 이 부분은 예상대로였는데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LG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 지주사인 LG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권봉석 부회장을 전면에 배치해 조직 쇄신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 부회장은 구강모 회장을 보좌하고 그룹의 미래 준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LG 내 부회장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고 경영자가 교체됐다고요? 네, LG전자 최고 전략 책임자 자리를 맡아온 조주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대표이사로 오릅니다. 이외에도 부사장 3명 등 모두 50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하며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인사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번 LG의 임원 인사는 구강모 회장 취임 후 가장 큰 규모로 임원 승진자는 179명, 신규 선임된 인원도 132명에 달합니다. 네, 연말 맞아서 그룹들마다 이제 임원들 인사 또 뭐 조직도 개편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8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만 무려 3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우선 외국인의 토지 보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1년 전보다 1.3% 증가한 256.7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국토면적 10만 413제곱킬로미터의 0.26%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 2.9제곱킬로미터의 8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0.6% 늘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 6%, 2015년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1에서 3%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갖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1억 3,675만 제곱미터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3조 2,600억 원으로 전체의 41.9% 수준입니다. 기존에 땅을 갖고 있던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미국 국적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한 경우입니다. 이어 중국이 2,028만 제곱미터로 뒤를 이었고 유럽 1,823만 제곱미터, 일본 1,678만 제곱미터 순으로 한국의 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국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 제곱미터로 1위였고 공시지가로는 4조 8,8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어 전남이 3,895만 제곱미터로 2위를, 경북과 강원,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나 농지 등이 1억 7,131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고 공장용, 레저용, 주거용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최근 연일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 카드를 꺼낸 미국이 발표 이틀 만에 발빠르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산유국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중국은 미국과 공조하는 모습은 피했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선다고요? 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방출 규모인 비축유 5천만 배럴에서 약 3,200만 배럴을 경매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내년 4월 사이에 미국 내 비축률을 저장하고 있는 4개 지역에서 열리는데요. 첫 경매는 텍사스에 위치한 빅힐 등 두 곳에서 이뤄지고 이어 루이지애나 저장시설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경매에서 약 2,200만 배럴을 판매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나머지 경매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 산유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석유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이번 조치에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OPEC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평균 4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한 방안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산유국들은 지난해 4월 하루 생산량을 970만 배럴 줄였다가 올해 7월부터 다시 늘려왔는데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증산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다만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반대하고 있어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중국의 움직임도 관심사입니다. 미국과는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이라고요. 네, 중국 외교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축유 방출에는 공조하겠다면서도 중국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방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주도의 비축유 방출이 아닌 자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 접수가 한창입니다. 과거에 희망퇴직이라고 하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이 쫓겨다니듯이 나가는 형태가 많았지만 요즘 은행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직원도 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30대 역시도 희망퇴직을 할 수 있는 은행 어디입니까? 네,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은 오는 30일까지 1급부터 7급 사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만 40세인 1982년생 이후 직원들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10년 넘게 근무했다면 사실상 30대 대리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농협은행 희망퇴직에는 총 452명이 접수했는데요. 여기에는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닌 40대 직원들도 50명가량 포함됐습니다. 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신청 연령을 40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희망퇴직이 오히려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은행권에서는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점포수가 줄고 있고요. 이에 따른 직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 내부에서도 은행 실적이 좋을 때 좋은 대우를 받고 나가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는 데다 인터넷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에서는 경력 채용을 늘리고 있어 좋은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제 제로금리가 막을 내리면서 금융투자의 지형도 역시도 바뀌게 됐습니다. 비투나 영끌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처가 주목받을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그동안 기정사실화됐던 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타이밍에서는 주가든 가상화폐든 가격 흐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축소된다라는 의미인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어느 때보다 실적을 앞세운 기업들의 주식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가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역시 다시 주목됩니다. 달러의 경우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안 투자로서 이제 실물 그런 자산 쪽으로 많이 옮겨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준금리 상승과 실물 그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비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식 시장에 자금들이 좀 빠져서 해외 자금 또 특히 이런 쪽이 이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목받았던 가상자산은 금리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자재 역시 가격 방향성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국 이딴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내 투자 방향성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두 사람이 합쳐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 국내에 모두 141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총 47만 8,048쌍으로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 7,411원입니다. 부부 수급자 가운데 최고액은 월 435만 4,10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들도 잇따라서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도 다음 주 중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이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공기질 좋거나 무난한 상태지만 일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다소 높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동별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현재 서울은 대부분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마장동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상도 1동과 도남 1동, 남사 2동은 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이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종일 춥겠지만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기온이 두 자릿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을 주의해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국 대기순환이 원활하겠습니다. 따라서 WHO 환경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먼지 농도를 좋음 수준, 그 밖의 전국은 보통 수준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